이게 지금 이 핑거 스냅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아이언맨의 핑거 스냅으로 되살아났어요.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? 사실 누군가는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5년을 살아 있었고 누군가는 죽어 있었단 말이죠. 뭐 이렇게 일테면 가볍게는 스파이더맨이 이제 5년 만에 학교를 갔더니 나는 아직 눈 감았다 뜬 건데 친구들이 5살 더 먹어 있잖아요. 그중에 쪼꼬맸던 동양의 이 소년이 갑자기 막키 크고 훈남이 돼 있어요. 이런 건 그나마 가벼운 거지만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?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소년이 5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훈남이 돼 있었다. 굉장히 뭐 여성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죠. 근데 네.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. 영화를 보면 농구 경기 도중에 5년 전에 사라졌던 악대가 나타나서 맞아요. 농구장이 난장판이 되거든요.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한 여성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5년 뒤에 자신이 돌아와 보니까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신이 여성이다 보니까 혹시 내연녀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법적인 문제,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요.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. 5년 전에 제가 어떤 집을 샀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제가 사라졌고, 그렇죠. 그렇죠. 제가 사라지면 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이 재산이 갈 테고요. 네.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뭐 국고로 귀속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, 그랬겠죠. 다른 식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있을 텐데, 사실 5년 뒤에 돌아왔을 때그 집은 제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? 그쵸. 그렇죠. 그런데 실상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그쵸. 있는 거고요. 소유권이 이전돼 있죠, 그렇죠. 지금.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, 반대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을 가정을 해보면 5년 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. 거기 살던 그쵸. 사람이 없어졌고, 그래서 나는 정당한,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등기도 마치고 평온하게 5년을 살고 있는데 네.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거 원래 내 집이다.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달라 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느냐,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.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